제가 2시간을 있었고, 이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미쳤네. 어머, 세상에. 주름 흔적이, 봐주세요. 이렇게. 야, 닦아볼게요. 어머, 실화입니까, 이거? 몸이 안 좋아. 지금 탄력 붙은 거 보이세요? 탄력이 붙었어요, 여기. 야, 안 찌그러져. 대박.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일째 감기, 심한 감기로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관리는 고사하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더 눈에 띄고 저도 지금 웃으면요. 주름이 밑으로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에 얼굴 주름을 좀 탄력을 확 끌어올려서 주름은 또쫙 다리미를 펴듯이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함께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응원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데카솔이 피부 탄력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빼줘서 모공을 튼튼하게 또 탄력 있게 잡아주기도 하지만 피부를 굉장히 맑고 매끈하게 해준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연고를 쓰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마데카솔 연고. 근데 또 어떤 분이, 의사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연고 써도 된다고 또 그래요. 연고를 써도 된대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번 쓰는 거잖아요. 제가, 이 웃으면 주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쏟아져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패치를 한 3, 4일을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쏟아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쏟아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함께 해보려고 하거든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마데카솔 연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얼굴 주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세린이에요. 이거 두 개만 가지면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리미로 착 펴듯 주름이 사라지는 그런 신박한 패치를 할 건데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고 화장솜 있으시면 화장솜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반 코튼 솜이 있어서 여기다가 할 건데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초간단이에요. 여기다가 바세린을 먼저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걸로 살짝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뜬걸 여기다가 발라주세요.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얘기했듯이 버터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해서 쭉 발라주, 이거 조금 두껍게 바르셔도 됩니다. 발라주시고요. 바르셨잖아요? 그러면, 바른 곳에 마데카솔 연고를 여기다가 지그재그로, 요렇게, 지그재그로, 요렇게, 같이 발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렸죠? 얘를 세정되어 있는 얼굴 주름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는 지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는데, 이걸 붙이고 그냥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무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걷어내고 나면 우리가 세수를 할 거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 저는 눈밑이 지금 주름이 쏟아질 때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
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주름도 때는 이때다 하고 마구마구 깊어지는데 자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극단의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버터 바르듯이 샥 바세린을 바른 곳에 마데카솔을 또 지그재그로 쫙또 해주세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주름에. 저는 뭐 바세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 여기도 되게 좋아졌는데 일단 여기 두 곳만 이렇게 붙이고요. 2시간 기다리거든요. 2시간 있다가 제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이제 저는 한 2시간 반 이렇게 있었는데요. 마데카솔만 단독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바세린은 열많은 피부나 지성이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조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제가 2시간 반 정도 있었고 정말 이거 붙이고 있을 때는 모공이 계속 수축을 해요. 이렇게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데카솔 연고를 같이 붙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흡수가 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한 번도 청소하고 뭐다 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요대로 있었어요. 잠깐 30분 정도 또 누워있기도 했거든요. 괜찮으니까 떼어보도록 할게요. 할 때마다 이거는 뭐 놀래는데 일단 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와할 때마다 놀래요. 왜냐면 이게 마데카솔 분말에 병추풀 추출물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되게 높여요. 그래서 이쪽도 떼어볼게요. 떼어보고 띈걸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다쭉 많이 그리고 세안하시면 되는데 일단 닦아보겠습니다. 닦아볼게요. 야, 진짜. 야, 주름 혼자 어디 갔냐? 어우, 진짜. 주름 흔적.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주름 혼자 어디 갔어요? 예, 진짜. 그리고 그 부분만 하얘, 지금. 이거 보여요? 탄력이 올라붙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주 애기살처럼 아주 야들야들합니다. 그래서 싹 닦아내고 닦아내시고 그냥 세수하시고 주무셔도 되고 유분기만 닦아내셨으면 그냥 주무셔도 상관없거든요. 하진이 주름 어디 갔습니까?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아까 있던 그 주름선 이거 이렇게 세요. 이렇게 여기가 탄력이 다 붙어가지고 와 대박. 저는 이제 기름 성분인 바세린을 싹 이렇게 물티슈로 걷어내고 저는 세수를 안 하고 이대로 잘 거예요. 와, 대박. 이거 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를 뭘로 증명해야? 이걸 도대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됐다는데 이거 도대체 뭘로 증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멀티밤으로 마무리를 딱 하고서 저는 자요. 아우, 아픈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진짜 촉촉해요. 와. 이렇게 하면 자글자글자글이 어디 갔을까? 이 탄력 붙은 거 봐봐요. 없어졌어.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자글자글이 어디 갔어? 야, 진짜 피부가 깐달걀 피부 저리 가라로. 촉촉하게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좀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 대박. 마데카솔 분말을 이용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즉각 주름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앉으면 좋겠지만, 탄력이 이렇게 있어서 주름선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안 생기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연속 막 며칠째 했잖아요. 다음날도 주름선이 없어. 그 다음날 또 해. 또 주름선이 또 없어. 주름을 그냥 놔두면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나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또 누가 알아요? 주름이 싹 사라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진짜 깐달걀. 와, 이 탄력 붙은 거 봐봐. 여기 주름이 뜬 곳이 탄력이.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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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 톡톡톡톡 물먹은 피부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애기살 되는 거 어렵지 않네요.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아우, 얼굴이 조금 생기가 있고, 좀 살아났죠? 아우, 살것 같아요. 내일도 또할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세린과 마데카솔 연고를 이용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시고, 또 주름의 효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